드럼나인입니다. 네. 드럼나인 아시나요? 네. 어디죠? 여기가? 증평이죠. 증평이죠. 아, 네. 네, 맞아요. 네, 드럼나인은 증평에 있는 라이브 호프집입니다. 우리 여기 언니는 네. 라이브 호프집을 많이 이용하셔서 네. 많이 즐기고 계시죠? 네. 네. 드럼나인에서 근데 주요 요리가 이렇게 레스토랑 메뉴거든요. 그래서 독특하게 젊은 분들도 많이 와서 즐기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은 우리 또 강사님 모셨는데 네. 제가 요즘에 치매 레크레이션이라고 치매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이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노인분들을 모시고 좀 더 진척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레크레이션,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레크레이션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김지영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구수님. 네. 당구이셨어요? 네, 당구수님 정민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좋아하시는 두 분만 모시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눈이 너무 즐거워요. 즐거우세요? 네. 네. 여기 있는 거는 고르곤졸라고요. 네. 네. 대부분 꿀 찍어 먹는 피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르곤졸라. 여기 있는 건 마르게리타 피자 준비했습니다. 네. 마르게리타는요, 마르게리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 국기가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흰색이 되어 있어서 그 국기를 상징하는 요리를 유명한 셰프가 그 나라 여왕에게 바친 거예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응? 아이디. 아, 그래요. 아, 이탈리아인가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여왕에게 바친 음식이잖아요? 네. 네, 여왕에게 바친 음식이고요. 그리고 여기 저희가 안에 들어있는 크림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로제 파스타 준비해드렸어요. 네, 크림 파스타하고 토마토 파스타를 반반 섞으면 로제 파스타. 아, 요즘에 로제 파스타 떡볶이? 네. 로제 떡볶이? 네. 유명하죠. 그쵸. 근데 알고 보면 거기에다 고추장까지 넣으면 네. 로제 떡볶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카프레제라고요. 토마토하고 치즈를 이용해서 만든 샐러드예요. 건강스럽고요. 다이어트예요. 발사믹소스라고. 네, 네, 발사믹소스라고. 네. 포도주를 이용한 소스가 있어요. 네, 이거는 먹을수록 건강해지니까 혹시 아 다이어트 이러시면 이거 많이 드시면 살 빠지십니다. 여기 지금 준비해 놓은 거는요. 아이고 빵이 빠졌네. 우리 셰프님 급하셨나요? 네, 요거는 감바스. 네, 네 감바스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새우를 이용한 요리인데 요 요리도 저희 또 메인입니다. 준비해봤습니다. 아, 맛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드셔볼까요? 네. 네. 맛있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또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또 얘를 다시 보게 되네요. 여왕에게 바치는 네. 피자. 오늘 여왕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우린 여왕이니까 네. 먹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 있는 음식을 한 번씩 다 먹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드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먹으면 네. 살이 찌니까. 네. 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잖아요.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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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칼로리를 위하여. 네. 자, 그럼 우리 피자로 한번 건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그냥 너무 먹어보고 찍고
되게 담백하면서 달콤함. 담백하면서 달콤하고 그리고 구우도 얄팍해서 먹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요즘에는 옛날처럼 도우를 두껍게 해서 배부르려는 네. 그런 게 아니라 맛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식문화가 많이 성장해서 맛을 위한 음식들이 네. 많이 개발된 것 같아요. 어, 식감도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네. 쫄깃하면서 저는 원래 피자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맛있죠? 네. 좀 과자 같죠? 네. 그죠? 짧고. 제가 처음 중평 왔을 때 여기가 조금 시골이거든요. 네. 많이 조금 시골인데 처음에 메뉴에 요 메뉴를 올려놨을 때 다들 이 메뉴를 누가 먹겠냐 그러셨어요. 물론 우리 달고수님 아시겠지만 지금 5년 됐는데 주가 얘들이죠. 몰랐어요. 이렇게 좋은 안주가 있는지 몰랐어요. 안주? 안주예요? 안주. 안주. 제 기준으로는 요리 음식. 어, 제 기준으로는 정미 선생님 기준으로는 네, 안주. 좋은 안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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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는 레스토랑인데 밤에는 호프집이라 네. 안주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피자에 소주 드시는 분이 지금 엄청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죠? 대부분 옆에 다 피자. 옆에 파스타 하나씩은 올려가 있잖아요. 맞아. 초반에 얘 메뉴판에 있는데 한 건도 안 들어온 적도 엄청 많았어. 이런.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식문화를 바꿨습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낮에는 예. 이제 비주류인 저 같은 사람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밤에는 선생님 같이 호프집에서 안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좋은 분도 만나고 네네. 이렇게 좋은 분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사람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또 이런 사람도 다양한 모양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세상은 그렇고 사람은 네, 맞아.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야 좋은 사람도 많은 사람 만나야 좋은 네.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공감. 그렇죠. 우리가 좀 그래도 조금 살았잖아요. 네. 사셨죠? 그렇죠? 아닌가? 20대신가? 아, 그렇죠. 보이는 대로. 네. 예, 음식 하나 음식 하나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음식 하나하나 소개해주세요? 네네네. 여기서부터 네. 여기는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네네. 어, 이탈리아 말인가요? 네. 아, 마르게리타. 나라 이름입니다. 마르게리타 피자? 네네. 피자? 네네. 어, 네. 그 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피자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요거는 그 국기 모양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피자예요. 아, 국기 모양을? 그래서 그 나라의 국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유명한 셰프가 여왕에게 바친 음식. 아, 여왕에게 바친 피자? 네네. 어머나, 처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크림 파스타입니다. 크림 파스타. 네, 빵에 빵이 들어가 있어요. 네, 빵에 빵이 들어가 있네. 네, 이게 촉촉한 빵하고 먹는 것도 별미 있네요. 어, 정말 촉촉한 빵하고 빵 속에 파스타가 들어있네요. 네. 네. 어, 크림하고 같이.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파스타인가요? 아, 이거는 토마토 파스타요. 토마토 파스타? 네, 아주 일반적인 파스타죠. 어, 그 스파게티하고 네. 스파게리하고 네. 파스타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가요? 네. 엉덩이 궁둥이. 아, 안갱이. 아, 네. 네. 그래요? 네, 네. 이유가 네. 이유가 기가 막히게. 네, 네. 어느 나라에 가냐에 따라서 네. 그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면이 또 어떤 면을 쓰느냐 이제 바뀌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렇게 토마토 소스를 이용하거나 뭐 우유나 크림 소스를 이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파스타, 스파게티, 스파게티하고 돌려 먹으려고 아니 이렇게 꼬여주는 거, 요만한 거 이런 거 네. 어, 그런 것도 있죠. 면을 바꾸면 돼요. 그렇죠. 예, 아~ 면만 여러 가지가 면이 정말 다양해요. 요새 넓적한 거, 두꺼운 거. 네. 사실 우리 떡볶이도 옛날에 하나였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은 뭐 분자 떡볶이, 뭐 쌀 떡볶이, 밀 떡볶이, 길쭉한 떡볶이 정말 많은데 똑같은 음식은 발전하는 거니까 소스도 좀 바뀔까요? 소스도 누가 개발했냐에 따라서 먹물 파스타도 있고요.
이렇게 또 두 개를 섞어서 네,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것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치즈를 넣은 것도 있고요. 레시피는 네 비밀이겠죠? 레시피요? 네, 와서 드셔보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비밀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와야 되는 거네요. 일단 오셔야죠. 일단, 네, 일단 오셔서 네, 드셔보시고 결정하시면 아, 됩니다. 네. 김정경사 댓글 올라왔는데 김정경사님 피자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네요. 아, 네. 잘 먹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거는 카프레제라는 샐러드고요. 어, 샐러드. 네, 이렇게 치즈랑 카프레제. 네, 이렇게 샐러드랑 토마토랑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샐러드도 어떤 네.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죠? 샐러드요? 뭐 샐러드는 건강에 좋으라고 먹는 거 아닐까? 아, 건강에 좋으라고? 네, 우리나라 나물 먹듯이. 나물 먹듯이. 쌈 싸 먹듯이. 쌈 싸 먹듯이. 좋습니다. 네. 어, 요건 좀 뭘까요? 요거는 로제 파스타예요. 로제 파스타. 네, 토마토와 크림이 섞여 있는 파스타. 토마토와 크림이 섞여 있는. 네네. 크림에다가 토마토를 추가로. 네네네. 얹은 파스타. 네네네. 네. 그래서 맛이 또 독특한 맛이다. 맛이? 네네. 이중 삼중 맛이 나겠네요. 약간 저는 가끔 요거 간을 볼 때 청국장 맛이 올라오면 맛있는 로제다라고 얘기를 이제 저희 주방 직원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서 살짝 청국장 맛이 올라와요. 아, 그래서 저는 맛이? 요즘에 로제 떡볶이 유행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 입맛에 얘와 얘보다 잘 맞습니다. 네. 아, 로제가 프랑스어로 장미 아닌가요, 혹시? 맞습니다. 네. 색깔이 장미 색깔이 납니다. 장미 색깔이네, 맞아요. 로제, 네, 로제. 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또 독특한 메뉴, 저 처음 보는 메뉴예요? 네, 요거는요. 요거는 지금, 아이고, 요거는 써야겠다. 요건 지금 새우. 새우? 새우 들어가 있는 감바스. 그러니까 새우를 저희가 감바스라고 불러요. 감바스. 네. 네. 요거는 이제, 알, 알리올리오라고 하면은 아 마늘, 마늘과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네, 베이스를 만들어서 그 베이스에 새우를 구우면 이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우만 들어간 거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개발을 한 게 야채를 많이 넣어서 야채를 올리브 오일하고 마늘 소스에 찍어 먹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발을 하셨군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우리나라에 맞게 바꾼 거고요. 예, 얘네들은 이제 정통은 아닙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드셔보세요. 영양 만점. 네. 정말 예, 눈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그래, 맛있게 좀 드셔보세요. 맛있게. 그러니까 자기도 안주 기념 갖고 봐. 그렇지. 이런 게 있는지 몰랐네. 맨날 넘었지, 넘어갔지. 마른 안주. 네, 마른 안주. 골뱅이. 아, 예. 이제 오늘부로 바뀌시는 거예요? 아, 네. 오, 너무 좋아요. 젊은 친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중평이 군인 아저씨들이 많잖아요. 네. 군인 오빠들이 많은데, 그 입맛에 딱 맞는 메뉴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저희 그런 라인이 음악이 있는 음식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이 있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단골손님 아시겠지만 20대가 더 많죠. 20, 30대. 맞아. 네, 20, 30대가 더 많아요. 여기 보니까 네. 드럼도 세팅이 아주 멋지게 잘 됐던데. 네네네. 그럼 손님들이 오시면 드럼도 네. 직접 하실 수 있나요? 네, 아니요. 프로 드러머가 있어요. 저희는 네. 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프로 세션들이 있기 때문에 연주는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거든요. 못하는 사람이 맞아요. 대신에 노래는 원없이 하실 수 있으시니까 노래 원없이 하시면 되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네. 술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그래요? 옆 테이블에서 술이 갑니다. 맞습니다. 그럼 노래에 네. 자신 있다 하시는 분은 그냥 마구마구 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도전에 또 한번 봅시다. 네. 우리 김영나 선생님 노래를 잘하시던데. 아, 노래 잘해요, 아 그렇지 노래 않습니다. 네. 저는 뽕짝 수준입니다. 아유, 근데 목소리가 맑으셔서 네. 약간 홍진영? 예. 강민정? 네. 콧소리는 잘 냅니다. 나중에 들어볼게요. 네. 여기, 우리 여기 정민 씨는 허스키 보여요.
아, 그래요? 상당히 매력적인 보이스를 갖고 있어서. 네. 아, 그것도 좋겠네요. 다음에 한번 네, 들어보시면 아, 네. 네. 제가 오시면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걸로 네, 그걸로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 저것도 한번 주세요. 네. 이렇게 좀 주세요. 네. 야채랑 감바스에 야채가 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일반 감바스보다. 네, 제가 네. 야채를 좀 더 많이 그리는데 새우와 네. 미니 당근이 있어요. 올리브 당근 안 좋아요? 아니 아, 좋아요. 올리브 오일과 마늘이 어우러진 고 기름이 아, 이 또 야채와 어우러진 장난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파기름도 그렇고 마늘기름도 그렇고 그쵸. 베이스가 들어가면 맛이 엄청 예, 풍부해져요. 깊어지죠. 예. 예.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도 콩도 드시고요. 그 종원드 셰프님이 네 포장해서 가져오라 그러네요. 아, 네 포장도 됩니다. 근데 식으면 퀵이 낫지 않을까요? 네. 아 오늘 그 예방 주사 맞아가지고 못 온 올라 그래도 못 온 김민옥 네. 변호사님이 맛있겠다. 제가 제일 피자랑 파스타 제일 좋아하는데. 아 어떡해. 이게 당근인가요? 네 미니 당근. 이렇게 조그마한 당근이 있어요. 네. 네. 미니 당근이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라냈어요? 아, 원래 당근이 미니. 기계로 돌린 것 같아요? 자라납니다. 이렇게 원래 사이즈가 이렇게 작은가 봐요. 미니합니다. 김용 강사님이 김정 강사님 포장해서 오래요. 네, 대단합니다. 퀵으로 보낼까요? 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브로콜리도 맛있어요. 그지? 맛이 없었어요. 왜 안 시킨 거야, 자기야? 몰리셨죠? 네. 이게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한번 벗어나면 이제 마른한 주는 끝난 거예요? 끝났죠. 아, 예. 저한테도 오늘 고민했거든요. 네. 평소에 자기가 피자를 안 시켜 먹는데요. 그래서 나 피자 못 먹는데 파스타도 안 먹는데.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와, 이렇게 맛있는 거? 느끼한 거 싫어요. 좀 담백하고 매콤하고 자극적인 안 느끼하죠? 네 많이 기분 감바스도 원래 좀 잘못하면 되게 느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고 브로콜리도 그 간이 살짝 되어 있어가지고 씹는데 네. 야채다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맛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린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알코올이 아 맞다 맞다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 아 저기 저기 셰프님 저희 음료 좀 갖다 주세요. 그 탄산수 제가 그 커피하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셰프님은 바쁘십니다. 네. 혹시 알코올 들어가진 않았죠? 알코올 살짝 넣어드릴까요? 그러면 뭐 레몬 소주 되는데. 오 너무 맛있다. 너무 괜찮으세요? 네. 완전 이거 사랑할 것 같아요. 새우도 완전 완전 통통하고 실해요. 탱글탱글하죠. 네. 요거 비법 있습니다. 아, 나중에 네. 제가 말씀하시면 네, 네. 다 올려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맛있게 드시면 0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오늘 0 칼로리예요. 이거 여기다 떠먹어요? 아, 네. 올려먹기. 올려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게 고기 기름이 바닥에 있잖아요. 그 사실은 마지막에 그 기름을 찍어 먹는 거예요. 저 기름이 오히려 콜레스테롤 몸속에 있는 거를 같이 갖고 내려가는 역할을 해주는 기름이거든요. 우와. 하지만 올리브오일은 그냥 네. 맛있잖아요. 네. 네. 불포하지도 않네. 그렇죠? 어? 네. 저희 드럼라인에서 소스는 제가 다 직접 먹거든요. 아니 이렇게 예쁘신 분이 음식도 잘하시고 고맙습니다. 진행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먹고 살라다 보니까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네. 이거는요 직접 타먹는 또 요리가 있어요. 아 집에 이렇게 청 같은 거 네. 따뜻하게 타 드시잖아요. 근데 그 청에 약간 그 집에 있는 꿀이나 네. 꿀
커피나 아니면 시럽을 좀 드세요. 그냥 총만 넣으면은 이거 쌉싸름 맛이면 안 돼? 이런 느낌이실 거예요. 있겠네요. 그래서 꿀이나 시럽 좀 넣으신 후에 이렇게 탄산수 요새 많이 드시죠? 네. 집에 정수기 갖고 계신 분이 많아요. 그분. 얘는 무슨 청을 넣은 거예요? 쟤는 레몬청을 넣었고요. 얘는 자몽청을 넣었습니다. 저 여기는 커피를 넣으실 수 있는 커피 안 넣으시겠네요. 아, 커피가 어디죠? 저 저기 아니요. 냉커피? 네네네. 아이스커피? 빨대도 두 개 부탁드려요. 저희 후보님이 예, 원래 네. 남자분들은 1, 2, 3 감춰드려야 됩니다. 네. 화내시지 마세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네. 그럼 네. 너무 잘하시는데? 네네. 안 달고 갖고 오라고 하니까 얼른 갖고 오시고요. 와! 네, 또 예쁘게 내려서. 네. 커피는 아시겠지만 아이스는 예쁘게. 드럼라인 커피. 네, 에스프레소 드시면 되고요. 저희 드럼라인 커피는 상당히 이태리 커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숙취해서요. 이분은 안주를 드세요. 오시면 소주 한 병에 커피 세 잔을 드세요. 아, 그러세요? 네. 정말 좋지, 좋아요? 네. 네. 진짜 방금 최근에 하셨어요. 네. 원래 초코우유를 먹어요. 제가 특이하시네요? 네. 초코우유를 먹는데 네. 여기서 이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숙취해서 먹어주고. 그쵸. 네. 아니, 섞어서 술 못 드시는 분은 음료 따로 놓고 이렇게 탄산수도 섞고 그렇게 먹는데 또 이렇게 커피를 섞어서 드신다고 하니까 새로운 발견이네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이게 칵테일 중에 저희가 블랙 러시안이라고 있어요. 근데 블랙 러시안도 이제 똑같이 깔루아라고 해서 커피 리큐르를 넣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주에다가 요 커피 원액 넣으면은 그냥 깔루아라고 생각해요. 대신에 이제 외국인들은 조금 달게 먹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이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달게, 오히려 담백합니다. 네. 소주에다가 네네. 소주에 커피를 타서 드셔보시면 그 맛을 일단 먹어볼게요. 네. 안 탔습니다, 술. 혹시 이게 또 네. 시중 먹방 될까봐 순수하게 물입니다. 네. 기대를 했거든요. 알코올이 한 방울 들어있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안 들어있네요. 네. 근데 네. 별다방보다 맛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김민호 선생님이 다음에 꼭 와야 되겠대요. 오세요. 환영합니다. 대환영. 꼭 와야 되겠대요.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예방주사 맞아가지고 못 왔는데 지금 드신 거예요? 여기 얹어 드신 거예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아니 오늘 감바스가 인기가 많네. 감바스. 조금 식었다. 펜 너무 예뻐요. 주물. 주물. 제가 이런 거 좋아하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너무 커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거 따라 드릴게요. 따로 와, 얘는 뭔가요? 걔는 하얀 거 뭐죠? 얘 브로콜리 하얀 거. 컬리플라워. 네. 컬리플라워. 브로콜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하얀 거. 나이가 생각난다. 브로콜리인 줄 알았어. 단어가 생각나. 브로콜리 하얀 거예요. 네. 그냥 브로콜리 똑같은데 네, 하얀 거. 네. 요게 브로콜리보다 영양이 좀 많대요. 그래서 물론 가격도 비싸지만 영양도 더 많아서 요거를 또 항암으로 많이 드시는 분 계시다고 하시네요. 김윤경 선생님 카메라 올라오면 좀 덥쓰던데. 응? 응? 카메라 올라오면 맛에 취해가지고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카메라 올라오죠. 당연히 나 울렁증. 울렁증 있어? 천천히 드세요. 취하십니다. 없다 생각하게 없다 생각하시고 여기만 음식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상하게 네. 무대 올라가든 카메라를 켜든 신경 안 써요.
하고 나셨네요. 독특한 성격을. 네. 네. 남을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남은 신경 안 쓰는데 원래 엄청 배려가 배려심이 좋으세요. 아 제가. 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다시 한번 시작.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아니 네. 그 노래가 아 리듬 그게 아니잖아. 아이 좋아라. 아 이렇게 좋아라. 아 끝까지 좀 불러봐 좀. 이거 좋더라 노래.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리 봐도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아이 좋아. 아이 좋아라. 아니 술을 안 먹고도 저렇게 흥이 나는데. 저는 술 먹으면 자요. 저도요. 술 먹으면 자서 술을 안 먹여요. 저는 잘 놀아요. 이분도 오시면 한 병을 못 드세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노시는 걸 좋아하세요. 남들 노는 거 구경하고. 안 먹고도 잘 놀아요. 네. 잘 놀아요. 근데 저는 술을 1도 안 먹어요. 저는 술을 1도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같이 놀아요. 아 그래요? 여기 그러면 네. 거의 술하고는 엄청 친하진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 친하진 않네요. 두 분 다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 혹시 우리 술 안 먹고 음식만 네. 먹으면서 한번 놀아보는. 네. 저는 아주 그런 거 좋아해요. 저 되게 좋아해요. 저기 치매예방에도 좋은 음식인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 네. 우선은 여기 새우도 그렇고요. 올리브 오일은 아시겠지만 네. 올리브 오일은 아시겠지만 올리브 오일 네, 나중에 50이 넘으면 하루에 한 숟가락씩 무조건 먹어야 되는 오일이에요. 아침에. 여기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건가요? 아유, 네. 들어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 새우에는 아시겠지만 네. 토코페롤 성분 들어있어서 또 이제까지 드셨던 지방들 좀 데리고 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조금 하고요. 그리고 또 피부에 피부에 좋아요. 네, 주름이 덜 생깁니다. 네, 그리고 브로콜리에도 좋죠. 아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다 건강식이고요. 지금 이건 기름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름까지 싹 먹으셔야 건강해졌습니다. 네. 기름까지 싹 먹어야지. 네, 그리고 가장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푸드 중에 최고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네, 토마토입니다. 어, 토마토. 근데 또 거기에 건강 푸드 중에 하나가 또 치즈죠. 치즈. 네. 근데 여기에는 치즈, 토마토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토마토 소스로만 돼 있는 걸 빵에 찍어서 드시는 네, 그런 음식을. 나이 드신 많이 드신대요. 어, 그렇게 외국에서는 네. 빵을 이렇게 소스에 많이 찍어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서양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이니까 우리가 밥에 김치 먹듯이 주식이시니까. 근데 그 중에서는 토마토가 가장 또 백세를 살기 위한 건강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러게 토마토가 네. 참 우리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 ABC 음료인가요? 네네. 네. 네, 그것도 토마토가 주입니다. ABC. 토마토, 당근, 사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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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애플, 네. B는 비트, 네. C는 캐롯, 네. 당근. 네, 근데 거기 토마토 꼭 들어가야 됩니다. 토마토. 네. 이건 어떻게 먹어요? 아, 그거는 네, 제가 가위 준비했습니다. 어디 갔나, 가위. 짜잔. 가위로 잘라서 네. 먹네요. 네, 빵하고 같이 드셔도 되고 파스타만 꺼내서 먼저 드셔도 됩니다. 안 먹어봐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안 먹어봐서. 네. 근데 이걸 어떻게 저희 드럼라인에 오시는 네. 손님분들 중에 파스타를 전혀 안 드시는 분들이 한번 경험하시고 파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요 크림 파스타 특히 느끼하죠. 저희 100% 크림과 우유만 들어가거든요. 이게 로제? 네, 로제입니다. 로제 제가 나중에 요 음식 만드는 방법도 레시피하고 함께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요거 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거든요. 전혀 인스턴트 전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크림하고 토마토가 들어가니까 소스도 사실 필요 없어요. 네, 한번 나중에 제가 올려봤을 때 충분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처음 본 거지. 꼭 먹고 알 먹고. 여기 맛이 어때요? 드셔보시고 말씀해주세요. 표정 한번 줘봐요. 맛이 어떤가?
다시 빨리 표정 한번 져주세요. 이 맛이야 이 맛. 외쳐주세요. 이 맛이야 이 맛. 약간 초급장만 좀. 잠 감탄 하죠. 감탄 더 세게 주세요. 감탄을. 똥냥궁에 향신료 안 넣으면 그런 맛도 비슷하게 나요. 솔직히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 참. 이거. 파스타 만드는 방법 좀 알려 잠깐 연이로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네요. 아 파스타 만드는 방법이요. 네. 기본적으로 제가 파스타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면을 잘 삶으셔야 돼요. 네, 면이 이렇게 일반 면도 있는데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꼬불꼬불한 면도 있고 소란 모양도 있고 정말 팬낸 종류도 많거든요. 근데 그 면을 잘 삶으시는데 파스타를 만들기 하루 전에 삶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하루 전에요? 네. 이태리에서는요 이 파스타 면을 밖에다 널어놔요. 이만큼 대량으로 삶아서 밖에다가 올리브오일과 섞어서 밖에다 널어놓습니다. 그래서 한 소끔 식힌 다음에 그거를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시는데요. 그 이유는 한번 이렇게 숙성되면 올리브오일과 이렇게 착 달라붙으면 더 맛있는 파스타 식감이 아마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시거나 가게에서 드시는 거랑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 이유가 그렇게 한번 숙성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빠니 파스타를 먹었는데요. 지금 살짝 시간이 지나서 사실 불어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안 불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먹었는데 보기에는 아 부럽겠다 싶었는데 먹어보니까 전혀 불지가 않고요. 식감이 그게 처음 먹는 것 같이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요. 탱글탱글. 네. 네. 요거를 삶으실 때 알단테 상태라고 해서 중심이 약간 익지 않게 삶아요. 그런 다음에 숙성을 시키면 나중에 음식을 했을 때는 그냥 소스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탁 넣고 끝이거든요. 그러면 면도 한 번 더 익지만 불지 않은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안에 하얀 부분이 없을 때까지 삶아져야 그게 완전히 익은 건 줄 알고 그렇게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다른 방법으로 완전 새로운 방법 알려주신 거네요. 그냥 이건 이태리 가정식 방법이에요. 가정식은 다 이렇게 드세요. 알단테를 삶아서 놨다가 숙성했다가 네. 네, 올리브유에 꼭 네, 코팅 시키고 네. 숙성시킨 후에 그 다음날 네 그쵸. 근데 얘가 한번 이렇게 식은 다음에 뜨거운 소스와 만나면 왜 우리 라면도 이렇게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네. 공기 중에 식히잖아요. 생각보다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소스는 살짝 복잡하니까 이건 네. 나중에 제가 레시피 올려놔드릴게요. 이거 빵으로 먹었죠? 맛있죠? 처음에는 토마토 소스 맛? 저거랑 좀 비슷한데 근데 빵이 같이 이제 막 들어오니까 나중에 고소해. 고소해지죠. 네. 그러면서 살짝 청국장 비슷하게 끝나죠. 꼬리꼬리. 예, 그쵸. 이상하게 토마토하고 예, 크림 만나면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고소하면서 꼬리꼬리. 예. 그래서 만드실 때 뒤끝이 꼬리꼬리하다 했을 때 불을 끄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 섞으면 색깔은 금방 나거든요. 근데 언제 끓는 걸 끝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세요. 저희 이제 셰프들도 처음에 출근하면은 사장님 뭐 언제 끓여야 돼요? 그러면은 다른 체인점들은 몇 분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희는 꼬리꼬리한 맛이 나면 끝났다. 근데 대부분 이 꼬리꼬리한 맛을 나중에 많이 하면 보고 알거든요. 근데 처음엔 먹어야 돼요. 그래서 꼬리꼬리할 때 끄세요. 네. 여기 드림나인 또 네. 파스타, 피자 말고 다른 음식 소개 좀 해달라고 그러네? 저희 드럼라인에는요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골뱅이도 있고요 골뱅이도 있고 마른 안주도 있고요 마른 안주도 있고 과일도 있고요 과일도 있고 저희 안주 종류가 30가지 정도 되거든요 30가지 네, 닭갈비 맛있다 닭갈비 닭갈비 아니 안주에 닭갈비가 있어요? 네 특이하네요 네. 요 닭갈비는 제가 한창 코로나로 인해 배달할 때 네, 1위 음식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찹스테이크를 여기다 안 내놨는데
스테이크도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드셔보시면 추울 때 오뎅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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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탕에 청양고추. 아유, 예, 당연한 말씀을. 네. 매번, 아, 예. 이러고 보니 되게 주류 같은 데서.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것만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 소주, 네 명의 소주 한 병인데 안주는 세 개 시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가끔 셰프가 여기 음식점 아닌데 자기가 힘들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토론을 합니다. 예.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이 뭐예요? 크림 파스타, 마르게리타, 고르곤졸라. 그리고 요새 마르게타? 요거는 최근에 개발한 음식이라 요새 듣고 사는 거예요. 감바스가 짱입니다. 감바스. 네, 얘네들은 뭐 평소에 많이 먹어보니까. 그죠. 감바스가 어떤 걸 감바스라고 그랬죠? 이거 새로 개발한 메뉴. 네네. 신메뉴. 신메뉴. 네. 배달 때문에 개발했는데, 배달할 때 정말 하루에 한 10개, 2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얘는 뭐예요? 네. 마르게리타. 요, 예. 예, 여왕이십니다. 예. 바질이라는 허브과 식물입니다. 바질. 예, 바질. 아마 바질 많이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키웠어요. 드셨나요? 그냥 관상용으로? 따서 먹어보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향이 허브. 10년 전에 바지를 이렇게 테이블마다 키워서 파스타 먹을 때 이렇게 따서 넣어서 먹게 하는 그런 파스타집도 유행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허브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분이 전 세계화 되면서 이제 허브 음식들 참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똥양꿍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요즘에 마라탕 유행하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상상도 못했던 음식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고수 막 얹어서 드시잖아요. 네. 예, 뭐 진짜 세계화 됐어요. 향 너무 좋아요. 향 좋죠? 입에서? 향이. 예. 저희가 생바질 넣어서 붓거든요. 그래서 향이 아마 더. 생바질 네.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생바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근데 그냥 생바질만 넣으면 향이 적어서 제가 같이 굽거든요. 같이 구우면 얘가 향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요. 그 오븐 안에서. 그래서 같이 구워서 드립니다. 향이 청주까지 배달됐냐고 질문이 들어왔네. 배달료가 비쌉니다. 배달료가 네. 음식보다 배달료가 더 비싸게 네. 내셔야 되는데 가능하신 보내는 드릴게요. 배달료 얹어서. 네, 선물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게가 많이 바빠져서 지금 이제 시간 제한이 많이 풀려서 바빠져서 배달을 못하고 있는데 네. 네. 특별히 배달 원하시는 분 전화 주세요. 아니면 직접 드시러 오시면 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 드실 수 있으십니다. 되게 빵도 되게 바삭해요. 천도 까졌어. 아이고 조심하세요. 너무 맛있게 너무 맛있게 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크래커 먹고 나면 천장 네. 까지잖아요. 네, 네.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청주 담궜어요. 근데 이제 가게가 바쁘다 보니까 청은 또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와요. 수제청 사시는 맞아.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 사셔도 돼요. 요새는 참 맞아요. 이 배달 문화가 전문가가 그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네. 청결하게 맞아요. 네. 그 맛을 살리면서 더 잘 하실 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배달 위주입니다. 여자가 살기 좋아지는 세상은 갈수록 변하는 것 같아요. 아, 혼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일까요? 조금 슬프긴 한데 혼자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변하는 그렇죠. 배달 음식 네. 활성화되니까 네네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네. 많이 좋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혼밥 하면은 쑥스럽고 왠지 좀 후회되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당연한 혼밥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당연히. 네. 저희 혼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저 초창기에는 안 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되게 죄송한 듯이 이렇게 머리를 극적이면서 저 혼자인데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는 가게가 테이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아유 많이 테이블 남으니까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혼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측은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네. 혼자 커피숍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혼자. 요새 많으세요, 요새. 네. 옛날에는 커피숍에도 다들 둘 이상이었고. 네, 혼자 커피숍 가서 혼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가고 싶다 하면 그냥 혼자 들어가서 커피하고 빵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앉아서 맛있게 먹고. 그쵸, 그쵸, 그쵸. 예,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음식이나 커피 맛에 더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미가 아주 괜찮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은 혼자라고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커피숍도 가시고 혼자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한번 해보는 용기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사람은 하루에 자기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네.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우울증도 오히려 덜 생긴대요. 근데 이제 외로워서 혼자 있는 거하고 내가 일부러 나의 시간을 만드는 거하고 좀 틀릴 것 같아요. 많이 다르죠. 그쵸, 그쵸,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자기를 되새길 수 있는 온전한 자기 만드는 시간을 네네.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공간도 혼자만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그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 그 또 트렌드가 혼자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작은 공간, 그걸 또 만드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온전한 그 공간, 내 공간에서 나를 위한 정리 또 그렇죠. 생각도 할 수 있고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성공하신 부자들 중에 네. 친구가 많은 사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만 몇 명이고요. 대부분 혼자서 일을 처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공부도 자기를 위한 개발 공부도 많이 하고 스스로 많은 걸 해낼 수 있다고 해요. 남들과 같이 하면 아무래도 남들을 배려해야 되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 네, 말씀대로 네. 집중력이. 네, 그죠.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이 끊기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저기에서 또 조금 더 생각해보고 또 정리도 해보고. 그치.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교사님 혼자 일도 좀 불러주세요. 아유 음식이 많이 식어가네. 아이고 파스타 짱짱 박수 보냅니다. 와 감사합니다. 혼자 한번 갈게요. 이렇게 또 몇 시간 네, 꼭 오세요. 전혀 여기 면 좀 보여주실래요? 면 좀? 지금 불었지만 불어서 되게 많이 틴팅해져야 되는 타입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났는데도 또 똑같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전혀 안 불었어요. 탱탱해요. 뭔가 비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비법 아까 말씀 못 들었어요. 제가 까먹었어요. 치매이십니까? 카메라에 집중하느라고. 치매 속이 카메라 집중하느라고 카메라에. 네,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네, 따로. 네. 아, 저희 예전에 배달하면 이제 댓글을 올리시잖아요. 네. 댓글 올리시는 분 중에 본인이 먹기엔 양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반 먹고 냉장고에 넣다가 반을 드신대요. 근데도 맛이 똑같대. 그래서 그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가 된 거네요. 네. 시간이 지나도 네. 맛있다. 네. 제가 올리브유도 100%만 사용하기 때문에 네. 기름이 두꺼나 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그분이 제일 많이 시켰던 게 알리오올리오. 네. 알리오올리오 시켜서 반 드시고 반을 내일 드시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로제 파스타에 또 빠지셔서 한참 로제만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나에 빠지면 하나만 거의 항상 드시는 분. 나 여기 빠진 거 같아. 거의 빠진 거 같아. 네, 네. 내일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감바스에 빠져 빠져. 감바스에 그냥 꼭 빠졌나요? 네, 서로 이제 소주. 새로 개발한 메뉴. 아, 왜 노래 들어? 소주? 아니, 소주 방송만 마. 아니면 한잔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아까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근데 많이 드시는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진짜 술을 맛으로 먹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맛이 써서 맛이 없어서 안 먹는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한 잔의 어떤 기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도 쓰죠? 네. 근데 기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커피 한 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커피 맛으로 먹는데 옛날에는 남들 따라 기분으로.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특히나 아메리카노는 예전에 안 먹었었습니다. 전 믹스파거든요. 아 달달한 거? 네. 네. 근데 그 남들이 다 먹길래 네. 네. 저만 믹스 먹는다 그러고 촌스러우니까 네. 아메리카노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메리카노 파죠? 네 지금은 네. 네. 커피 원두를 골라서 먹어요. 네. 제가 이제 아 무슨 원두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라바짜라는 참 좋아해요. 네, 이태리 원두인데 뭐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좋은 원두가 많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추억이 있는 라바짜를 아, 좋아합니다. 네. 라바짜 지금 탑 클래스 맛있어요. 아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드셔보세요. 맛없이 먹겠습니다. 네. 어 진짜 빠지셨네. 공략 거의 다 비웠어. 말 없이 어디에 감추신 거 아니에요? 뱃속에 감춰놨어요. 저는 저 펜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이 펜이요? 네. 네. 아, 이 펜에 뭘 넣으면 맛있던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나무하고 이런 주물을 네. 좋아하는데 오, 저 취향하고 똑같네요. 네. 맛있어 보여요. 그쵸? 우드랑 주물 합이 맞잖아요. 맞아요. 네. 음식은 솔직히 입으로도 먹지만 네. 눈으로 먹잖아요. 네. 그래서 눈이 즐겁기 위한 이런 거 하나씩 구비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정말 많아요. 네, 네. 제가 네. 요즘 이런 거는 우드에 꽂혀가지고 아~ 우드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우드 비싸요. 아, 네. 생각보다 비싸요. 네. 주물은 네. 너무 많이 쓰면 손목 아플 것 같아가지고 아, 그쵸? 네. 특히나 주물 같은 경우는 이게 보관할 때 네. 기름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요 기름칠 안 하시면 녹습니다. 네, 네 꼭 조심하셔야 돼요. 녹슨 거 먹으면 암 걸려요. 네. 네. 얘는 욕심내기 힘들고 우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우드도 이런 디피용으로 쓸 때는 조금 진한 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모양도 제각각 많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무도 뭐 아카시아도 있고. 대나무로 된 것도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종류별로 구입해서 그때그때 예쁘게 네.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여자분들도 많이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맞아요, 맞아요. 저기 센스 있게 잘 디스플레이 잘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질문 들어왔습니다. 파스타로 3단 면치기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네요. 그게 있나요? 아까 안 불었을 텐데 지금은 네. 저희 소스가 식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잘 면치기가 어떤지 한 번에 아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네. 한 번에 먹는 걸 면치기라고 그래?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안, 그, 안 불었을 때 가능하겠구나. 네, 네. 안 불었을 때 되고요. 그러니까 냉면 뭐 드시면 이렇게 먹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냉면 드시면 안 끊고 그냥 끓일 때 그렇게 안 끊고 먹는 게 라면, 아. 모밀, 냉면 이런 거 이런 용어 처음 들어봐요. 3단 면치기 그럼 아. 3단? 3단? 그러니까 세 번인가? 길잖아요. 네. 네. 세 번을 한 번에 못 먹거든요. 세 번을 흥간다는 얘기예요? 네, 끊지 않고 끊지 않고가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3단인 거예요? 네. 아. 잘못하면 살을 들려요. 아, 면치기 얘기는 들어도 3단 면치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 참. 이거 그 호흡 기신 분들이 잘하시고 예. 예, 잘 드시는 분들이 잘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끊어 먹는 스타일이라 네, 얌전하게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입안에 이렇게 많이 무물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좀 되게 다람쥐 되거든요. 아 되게 예. 이만큼을 먹고도 안, 예. 나 안 먹었다 이렇게 그러고 싶은 거죠. 그런 네. 분들이 있어요. 입안이 이게 큰 분이 계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막 이만큼을 한 번에 드셨는데도 이렇게 하면 나 안 먹었다 이게 된대요. 연예인분들이 잘하세요. 우리 강사님 신눌렸어 지금 방송에 신눌렸어. 아 방송하는 거 몰라요. 안 보여. 그냥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네. 수다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수다 때는 방송이야 그게. 방송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냥 이거 먹는 거 그냥 하고. 음식에 집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동네 아줌마 다 데려온대요. 오세요. 저희 가게 백홍인이거든요. 여기에 100명 수용 가능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엄청 넓어요, 100평형. 네. 100평, 넓네 진짜. 토마토 스파게티는 원래대로 안 불었네요. 그건 토마토 아니.
그 파스타하고 스파게티하고 똑같은 말이라니. 네. 그러니까 전 틀린 줄 알았어요. 어디 어느 나라에 가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음식 중에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여러 가지로 부르는. 그렇죠. 빈대떡, 부침개. 부침개.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네. 그리고 뭐 전구지? 네. 부추. 네.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그건 지방마다 틀린 건데. 네. 같은 이태리 말인가요, 이게? 아닐 거예요. 이게 넘어가서 다른 나라. 아, 다른 나라 넘어가서? 네. 그 남미로 넘어갔나?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네. 이거 개발을 하느라고. 개츠비?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어. 토마토 스파게티 처음 먹어봤는데요. 지금 맛이 엄청나요. 괜찮아요? 네, 완전 좋아요. 괜찮아요? 네, 아까 감바스에서 이쪽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데요. 그 저는 사는 소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 사람들은 토마토만 주해서 만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양념 좋아하죠. 마늘 좋아하고 양파 좋아하고 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념들을 가미를 많이 했어요. 네, 일반 그 토마토 스파게티 맛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토마토 네. 케첩스럽죠, 약간. 네네네. 네. 지금 여기에는 진짜 여러 가지 오묘한 맛이 다 들어 있는데 그냥 일반 그 맛하고는 야 이건 드셔보셔야 하는데. 네. 오리지널은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은 좀 토마토 케첩 맛이 더 네.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양파나 마늘을 넣는데 덜 넣은 거죠. 왜 우리가 엄마 김치 좋아하는 이유가 사 먹는 김치보다 정성과 양념과 이런 게 그득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해준 김치에는 양념이 살아있어. 근데 사 먹는 김치는 양념이 잘 안 보여요. 그런 차이점? 이거는 사실은 그 이태리에서 집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게 우리는 한국식으로 집에서 먹는 파스타처럼 만들어요. 그 지금 파스타나 피자하고 와인하고 어때요? 네, 저희 와인 제일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여기 네. 지금 와인하고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네네, 사실은 두분께 오늘 와인 드릴까 하다 두분다 운전하고 오셔서 제가 와인을 한 잔씩 못 드렸는데 또 오시면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격은 10만원짜리 가격 같은데 맛은 10만원짜리 가격인데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와인들도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그 여기 와인셀러 있던 예, 와인셀러 있어요. 네. 거의 깔깔 차 있습니다. 네, 봤어요. 네. 네. 지난 목요일 날 저 영동에 강의 갔었는데 거기에서 와인 메이커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 친구가 하는 거라 대단하더라고요. 네. 저기 와인 셀러에 지금 와인이 꽉 차 있죠? 네, 꽉 차 있어요. 아까 네. 제가 봤거든요. 뒷줄도 네. 이렇게 두 겹으로 이렇게 네. 있더라고요. 2단으로 쌓았어요. 네. 와인이 많아서. 그게 와인의 욕심 들린 것 같은 와인도 또 들리네. 아, 제가 전에 와인 선물 그래. 아니, 저기 네. 주방님 몰래 빼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그거는 일부러 이제 화이트 와인하고 네. 레드 와인을 조합해서 드렸는데 네, 네, 네. 좋은 날. 오! 네. 조심하세요. 네. 좋은 날. 네. 사실은 와인 막 세지 않아요. 건강하니까.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아직 안 드셨죠? 네, 아니, 저희 집에 디스플레이 먹으러. 옆에 그냥 이렇게 얌전히 듣기만 해놨어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우리 기억이 끝나는 없어지죠. 예. 정말 물 잡아서.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네. 물로 그냥 채우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배불르지. 내가 다 먹었어. 많이 드셨어. 저도 드셔보세요, 네. 정미 씨. 저는 되게 맛있어요. 아시겠지만 저는 오시면. 손님분들이 재밌고 건강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도 안 부럽죠.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술 그만 드시라고 술을 안 팔기도 합니다. 아시죠? 네. 네, 술을 안 팔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가장 좋은 게 적당히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적당히가 네. 적당히 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적당해요. 맞아요. 네. 우리 엄마들 음식 가르쳐 줄 때 엄마 소금 얼마나 적당히. 근데 그 말이 맞긴 맞거든요. 내 입맛에 맞는 적당히가 있는데 술도 음식도 너무 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건강에 해려우니까 적당히 드시고요. 대신에
즐거움은 웃음은 적당하지 않아도 되죠. 아, 네, 그렇죠. 과해도 좋습니다. 아, 네, 네, 한번 웃고 할까요? 아니, 셰프님 철학이 계시네. 네, 그래서 제가 음식과 또 술에 대한 철학이 있네. 네. 제가 치매 레크레이션을 받는 이유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즐겁게 술을 드시고 즐겁게 음식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 나름은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 게 맞나 해서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받다 보니까 또 아 봉사도 나가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저는 아 사람은 늘 배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좀 두껍게 많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도움이 좀 되시나요? 많이 됐죠, 많이 됐죠. 정말 윤택해진 느낌이에요. 아, 예. 우리 친구분은 어디서 오셨나요? 증평, 증평. 증평이 다 집인가요? 아, 증평, 뭐, 여기 근처에 살아요. 네, 근처에 네, 제가 전화하면 금방 엄마 주면 포도할 때? 네, 네, 맞아요. 네 엄마 주면 포도할 때. 걸어갈까? 차 몰고 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네. 둘이는 어떻게 만났어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요? 네, 저는 근데 저희 가게 손님들이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아서 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 인공이 있네요.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만났는데 손님분들 좋은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도 다 친구처럼, 동생처럼 음식하면 음식까지 하시고 대신에 제가 술 안 먹는 걸 알아서 네. 술을 권하진 않아요. 근데 항상 음식을 권해요. 그래서 제가 늘 사리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별 말씀. 어디, 어디서, 살이 어디 있나요? 감춰놨어요. 꽃풍경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 제가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같이, 여기 친구도 이제 수영으로 다이어트 시작했고요. 저도 수영을 할까 하다 했어요. 오늘 다 망했습니다. 오늘, 오늘 다 망했습니다. 운동, 내일 운동하면 되죠. 막시계. 막시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잖아요. 증평에도 수영장이 있나요? 아, 네. 증평에 헬스장 중에. 네. 증평 국민을 위한 생활체육센터. 저런 말했다. 예. 좋네요. 상당히 시설 괜찮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좋아요. 혹시 증평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보고 계시면 거기 가셔서 증평 국민 할인됩니다. 네, 할인 꼭 받으셔서 즐거운 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정보 또 알려주셨네요. 네. 꿀팁입니다. 네. 청주 충곡대 근처에도 뭐 하나 생긴다던데요. 그런 센터가 생활체육센터 생긴대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아시는 분이 그 근처 사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기면 가신다고 가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12월에 생기는 거 맞나요? 그 집에 생긴 막 한다고 그 얘기는 나왔어요. 네. 충곡 사시는 분들도 네 혜택 많이 받으세요. 운동은 다음 주에도 파스타 먹자고 하나 물어보네. 또 와요? 메뉴 메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메뉴는 많은데요. 메뉴는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술 먹방 될 수도 있거든요. 술방. 그것도 괜찮겠네. 술방. 예, 네, 제가 칵테일 또 저희 잘 말아요? 그렇죠. 저희 또 드롭라인 메뉴 중에 칵테일도 괜찮겠네요. 네. 국산주예요, 칵테일이에요? 아 원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다 말하세요. 그럼요. 다 말하세요. 무알콜도 가능하니까. 네. 혹시 또 이 개념 말고 다른 개념이 필요하시면 또 언제든지 그러실 수 있겠네요. 지금 막 기가 반짝반짝 갑자기 기가 당나귀가 되시는 분도 있고 눈이 갑자기 왕방울이 되는 분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실방 소리. 네. 그냥 일반 소주하고도 칵테일 얼마든지 다양하고요. 그리고 막걸리하고도 많고요. 막걸리하고 칵테일이 많습니다. 막걸리하고 뭐하고 합니까? 막걸리는 기본적으로 약간 달달한 것이 들어가면 좀 더 맛있어지는데요. 과일 쪽으로 조금 맛있어요. 과일 쪽으로 하고? 메론이라든가 망고라든가 망고라. 이런 거를 엑기스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기 마트에서 파는 메로나를 넣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편의점 냉장고나 슈퍼 냉장고만 봐도 맥주와 소주와 막걸리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거를 집에서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료들로. 네, 쉽습니다. 상당히 쉽습니다. 오.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제가 또 집에 있는 소주를 이용해서 하는 요리, 소주를 이용해서 하는 뭐 주류 종류 같은 것도 만들어서 보십니다. 아니 여기 학교를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주제 학교라고 그래야 되나? 주제 학교? 어? 가자 주제 학교. 응? 아, 오시면 근데 대부분 제가 노는 걸 더 많이 가르쳐 드려요. 재밌게 노는. 그쵸? 노는 거 예를 들면? 네. 상대방과 호응하면 즐겁습니다. 예, 상대방이 즐거워하면 나도 즐거운 게 대부분의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한 가지만 보여주세요. 예를 들면 상대방이 노래하는 노래 되게 못해. 그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막 음이 막 틀리고 박자가 막 틀리면 예를 들어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움직이 찾으면 밑에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뛰어드네? 예, 눈 맞추시면서 같이 하면 상대방이 또 맞춰가거든요. 그럼 좋아해. 좋아해. 그러면 나도 그걸 보면서 좋아져요. 이게 내려오는 거를 예. 또 맞춰서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 따라해줘요. 우리나라 이 군중심리관도 네. 대단한 나라잖아요. 아, 네. 응원. 네, 네. 예. 그러면 또 이게 응원이 되면 나중에 이분이 박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잘한 분보다 못한 분이 아니 예. 직성에서 노래 교실이 돼버리네. 아 맞아요. 직성 노래 교실. 네 직성. 네, 제가 코치, 코치. 지금은 제가 코치. 안 해도 알아서 다들 해주세요. 이미 손님들이 훈련이 돼서 이미 훈련돼서 막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막 응원해드리고 용기 얻어드리고 네,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5년 하면서 뿌듯한 거는 서로 서로가 배려하는 문화가 조금 더 많이 생긴 거. 우리 드럼라인은 술집인데 불구하고 술 먹고 싸우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서로 더 다들 어깨 동무하고 집에 가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여기서 친해지신 분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약간 역시 옆에 이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서로 친해지고 네. 우정을 또 네. 돈독히 하고 그게 음악과 맛있는 음식의 묘미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고 좋은 음악과 함께 하는데 누군가 나랑 공감해주면 또 거기에서 많은 시너지가 막 올라오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오늘 처음 봤는데 내 형제 같아. 내 자매 같아. 그러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가끔가다 골든벨 울린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제가 다 막아드립니다. 술 취하시면 그런 분들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자기가 기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메뉴에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골든벨은 없으니까 울리지 마세요. 여러분. 골든벨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전체를 다 내겠어. 내가 쏠게.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취하면 다 취하면 돼요. 내가 오늘 쏠 다 쏠게.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하십니다. 집에 가서 엄청나게 내가 왜 그랬을까. 한 일주일은 그럴 것 같아요. 일주일은 한 달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그 룸사롱을 갔대요. 룸사롱을 갔는데 어떻게 먹다 보니까 25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기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저 지배인한테 그 이름 안 나오게 해달라고 딴 이름으로 딴 이름으로 명세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왔는데 김밥 천국 250만 원짜리 달라고. 아니 당신이 얼마나 처먹었길래 김밥을 250만 원에 처먹었냐고. 그래서 저도 위원회 방지 차원에서 왜냐면 저는 손님들이 저희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분이 오늘 편안하게 오고 내일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골든벨 하나로 이제 영영 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마누라한테 감지당해요. 그렇죠. 내리에 박혀 있겠죠. 여기서 나는 사고를 쳤어. 그러면 이제 여기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게 골든벨 올리신 분 위에서 말씀하실 때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방약을 기분 좋으시라고. 왜냐면 밑에 분들 호응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으시라고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조용히 올라가서 네, 드럼라인은 골든벨 없습니다. 네, 이따 가실 때 계산하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요즘 어때요?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활성화됐나요? 드럼라인은 더치페이 문화가 별로 없어요. 기분 좋게 해드리면 누군가는 기분이 좋아서 그 테이블에 그러니까 다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까처럼 있는 것처럼 나 여기서 오늘 기분 좋았으니까 내가 낼게 하시는 분들이 서로 싸워요. 내가 내고 싶어.
그래서 더치페이는 거의 못 봤습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네. 저희 걸 내주고 가세요. 그랬잖아요. 아쉬운데 저희 걸 내주고 가세요. 아쉬운데 저희 걸 내주고 우리 그 민현님은 손가락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이뻐서. 아니, 응?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저는 무조건 다른 테이블 쓸 값은 못 내게 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예, 그건 룰입니다. 그다가도 골든벨을. 아 그럼요. 드롭 라인 룰입니다. 다른 테이블 쓸 값은 못 냅니다. 대신에 제가 술은 먹을 수 있어요. 술을 사주시거나 아니 안주를 그냥 사주세요. 근데 술값을 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거는 오바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있어요. 네. 그거 기분 나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드럼 라인에는 골든벨 없습니다. 골든벨 없고 적당히 컨트롤을 좀 해드려야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손님 바꿔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손님 바꿔주는 메뉴도 없습니다. 아니, 손님을 바꿔주자는 게 이 손님과 저기 있는 손님을 바꿔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자기 친구인데 노래를 못하고 저 친구는 노래 잘한다고 바꿔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가 네. 있군요. 네. 예, 아직 메뉴 안 만들어. 안 당해봐서 모르겠네요. 노래 부르면 바꿔치기 당하는 수가 있겠네. 대치기 당하는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기 가서 오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노래에 반해가지고 클로 테이블에서 저렇게 할 거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조용히 조금 있다 한 1, 20분 좀 시간 드렸다가 조용히 가서 본인 테이블로 돌아가세요라고 하죠. 네, 왜냐면 그 노래 부르시는 분은 기분 좋은데 같이 오신 분들은 기분 안 좋으세요.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예 맞아요. 예. 다른 사람 이름을 버리고 딴 동네 가서 놀면 안 좋죠. 우리끼리 네. 놀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약간은 흥의 조율이 필요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강사님도 아시지만 데크레이션 네. 할 때도 네. 너무 올라가는가 싶으면 죽여줘야 네. 되고 그쵸. 혹시 다운이 필요합니다. 네, 그쵸. 너무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깨끗 맞아요 맞아요 순동하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네. 거기에 너무 중독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업다운을 네, 잘해줘야 되는 민족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이제 5분 남았나요? 아 그렇군요.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니 우리 셰프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네? 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말하는 직업이야. 아나운서 같아. 말하는 직업이에요. 그냥 우리 셰프님 돼지를 많이 키우네요. 아, 네. 얼굴 돼지, 말 돼지 다 되는 것 같아요. 돼지를 아니에요. 헐끗. 우리 남부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저 마지막으로 자랑 좀 하려고. 자랑 좀 하세요. 네, 우리 저희 저기 꽃 좀 갖다 주세요. 꽃. 저 선물 받은 거 자랑하려고. 우리 또 강사님이 이렇게. 저 10년 만에 꽃 직성, 받았어요. 지우식을. 10년 만에. 아니, 정정식을 한번 다시 해요. 다시. 그럴까요? 네. 다시. 줬다가 뺏어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더 예쁘시지만 오늘 꽃 보고 기분 많이 좋으시라고 네. 내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10년 만에 받은 꽃입니다. 그러게요. 가보로 남기고 싶은데 이거 시들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이유는요. 얘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아서 요거에도 남기고 싶어요. 많이 눈으로 찍어주세요. 네. 이쁘죠? 이쁘긴 한데 형이가 여자는 여자는 역시 이 꽃들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꽃들이잖아요. 너무 귀여워. 요즘은 장미도 이렇게 동글동글한 원처럼 이렇게 생겨서 지금 모양이 너무 신기한데 되게 신박하죠. 예전에 이거 취미로 하는 저희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 꽃들 얘기해 주는데 꽃들이 종류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는 게 이 전 세계에 희귀한 꽃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국회는 뭐 1,0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 연예인들 들었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 진짜 많이 사줬어. 근데 장미 아니면은 프레이지야. 그죠? 안개꽃. 안개꽃. 네. 졸업식에 하면 꼭 들어가는 안개꽃, 장미. 장미. 그것밖에 못 봤는데 지금 장미도 색깔이 엄청나게 엄청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 주문할 때 우리 특히 예쁘고 우아하시고 젊으신 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해달라고 했더니 꽃의 선생님께서 너무 따맣게 해주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을 테니까 다시 한번 증정식 한번 해주세요. 내가 한번 더. 아닙니다. 한번 더. 리바이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아, 선생님도 같이. 같이. 저도요? 정미 씨도 같이. 예. 아 근데 기분 좋아요. 아니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생화야. 와 이런 꽃들 우리가 이런 거는 진짜 그림으로나 보는 꽃들인데. 네, 꼭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조화가 참 잘 돼. 그렇죠. 꽃은 역시 이게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요새는 꽃이 파시는 분들이 다 플로리스트이시잖아요. 네. 확실히 틀려. 옛날에 우리 이제 꽃이 파시는 분들은 그냥 어쩌다 보니 꽃농원 하시다가 꽃을 타시는 분들이라 안개꽃의 중간에 딱 그렇게 꽃장미 하나 딱 꼽아주고 막 네. 그러셨는데 지금 포장부터가 네. 맞아. 휙 돌려. 맞아. 네. 비닐로. 맞아. 비닐로. 센스가 네. 아니 너무 우리가 오래 살았나? 우리 오래 살았나? 나때는 말이야. 그런 말이에요. 말이야. 우리 때 꽃도 없었어 막 이런. 꽃이라고 장미꽃이 단 줄 알았어. 맞아요. 자 오늘 이렇게 드럼라인에서 맛있는 음식 먹방을 즐겼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원래 이렇게 느끼하고 이런 음식들, 서양 음식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맛있었고 요것도 맛있었고 샐러드도 새롭게 먹어서 기분도 좋았고 아 안주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안주의 종류를 바꾸시고 제 기준에는 네. 안주 종류를 바꾸기로. 좋은 현상. 네. 네. 내일 오시면 캄바스로. 그러나서 수영장에 네. 계속 가는 자주 가는 걸로. 예. 가끔 자주 와요. 제가 가끔 가다 집에서 에바라 그러고 오지 마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 김경영 사님은 또. 네. 저는요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과 좋은 분들과 함께하니까 일단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처음 먹어보는 감바스 맛. 감바스도 그 우리가 알던 감바스하고 다르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지금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오실 거니까 그 감이 안 오시죠. 직접 후다닥 뛰어와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가 저는 술집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술 잘 못 드시는 분도 이렇게 음식하고 같이 술은 와인 한 잔 칵테일 한 잔 이렇게 해서 세팅해서 같이 드시면 정말 좋은 날에 특별한 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조금 기분이 꿀꿀하다 하시는 그 날에 오셔도 우리 예쁜 우리 여사장님께서 친구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모두 손 들어주세요. 와, 자 오늘 먹방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네, 나중에 드럼라인 오시면 같이 맛있는 음식 드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드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